사소한 이야기 속 위대한 생각. 이 책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본 궁금한 것들을 정말 사소하게 알려준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주제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결국 하나로 귀결되고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모든 세상과 사회, 과거와 현재는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역사의 변화와 시대의 개혁은 큰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아닌 사소한 작은 생각이나 행동의 실천에서 왔다는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인간이 가지는 위대한 생각의 탄생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미래 사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미래 사회를 떠올리면 로봇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로봇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의 일이다. 체코슬로바키아의 극작가 카렐 차펙의 희곡 R.U. Arasom's Universe 로바트에 등장하는 인조인간의 이름이 로보타로바터이다. 이 로보타의 원래 의미는 강제노동이라는 뜻이다. 로비드로비는 폴란드어로 일하다이고, 로보트닉 로버트닉은 남자 노동자, 로보니카로바테나이시에이는 여성 노동자를 의미한다. 1987년에 프랑스 작가 오귀스트 드 빌리에 드 리라당이 소설 미래의 이브에서 여성 로봇 아다리를 안드로이드라 불렀다. 디지털 시대의 경제 법칙 위키노믹스. 위키노믹스에서 돈 탭스콧은 디지털 시대에서 기업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 위키노믹스는 네티즌 스스로 만들어가는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경제 법칙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기업이 독점했던 정보를 공개하고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협업 경제를 말한다. 협업 경제의 대표적 기업으로 우버와 에어비앤비를 꼽는다. 협업 경제라고 분류하지만 적어도 이 업체들은 공유 경제로 분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저자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경제 법칙으로 협업 경제를 설명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공존이다. 서로 다른 기술들이 모여서 훨씬 더 훌륭하고 흥미롭고 매력적인 제품이 만들어진다. 기술을 통해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지났다. 이제 소통과 연결, 협업을 통해 광범위한 사회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메모지에서 메모앱과 노트앱으로의 진화. 인간은 문자를 가진 후 어떤 방식으로든 기록을 유지해왔다. 점토판에서 양피지로 갔다가 파피루스를 거치고 종이로 오랜 세월을 유지하다 현대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개인만 말기의 메모앱과 일정관리 앱들로 종이를 대체한 메모를 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이 메모와 노트앱들도 공유가 가능하게 되면서 협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공지능 비서의 경쟁 시대. 구글과 애플이 시작한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로 다른 기업들도 이러한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현재는 많은 업체들이 자신들만의 인공지능 비서를 서비스하고 있다. 시리와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아마존의 알렉사 등등이 있다. 다양한 사물들이 모두 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초연결 사회. 이제 손으로 켰거나 문자를 입력해서 조작하는 시대가 아니다. 음성으로 혹은 제스처로 인식하여 사물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시대에 와 있다. 아이폰과 고용사회의 종말. 2007년 6월 아이폰이 등장하면서 증기기관, 인터넷, 반도체, 컴퓨터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심지어 바이비 오프러 아이폰, 아이폰 이전과 AI 애프터 아이폰, 아이폰 이후 시대로 나뉜다는 말도 한다. 아이폰은 연결된 세상을 열었으며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톡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은 거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 책은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것과 친숙한 것들에 대해 살펴보며 사소한 것에서 미래를 위한 위대한 생각을 해보도록 생각의 기회를 제공하는 책이다. 내용은 쉬운 말로 이것저것 다양한 주제들을 다룬다. 화두를 던져놓고 생각은 독자에게 맡기는 스타일의 이야기들이다.